자, 일본은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백인 칭호를 받은 나라예요. 너무 부럽다, 진짜. 너무 부러워요.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좀 무시는 당했죠. 일본 민족은 창의성이 없다. 아예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본이 창의성이 없어요. 얼마나 창의성이 뛰어난데, 골판지로 얼마나 멋있는 텐트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정말 창의성 죽이는 나라입니다. 아우, 나 진짜 일본 너무 멋져요. 어떻게 골판지로 그렇게 대단한 걸 만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아름다워, 브로. 그런 나라를 이렇게 창의성이 없다고 이렇게 히틀러 씨는 욕을 하고 그럴까요? 그죠? 이 히틀러 씨가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그 당시에 군사력이 세고 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좀 껴주자 이러고, 창의성이 부족하지만 얘네들은 손놀림이 빠르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명예 아리아인 요거를 칭호를 줍니다. 얘네들이 honorary Aryans, 명예 아리아인, 그 명예 백인이죠. 요 칭호를 줘요. 이 아시아에서는 어떤 나라도 받아보지 못한 그 칭호를 받았어요. 아름다운 나라죠? 저는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명예 백인 칭호 어떻게 받아요? 아시아인이 어떻게 받아요? 이 인종적인 결함을 가지고 백인 칭호를 받았어요. 왔다 따봉 죽여불어. 예, 명예 백인 칭호를 받았어요. 히틀러한테. 우리는 못 따라가요. 수백 년이 지나도 못 따라가요. 일본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멋진 나라. 그래서 요 사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동맹을 결성을 하죠. 와,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게르만 민족과 이탈리아, 어? 무솔리니의 그 로마 제국의 후예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거를 받았는데 참 너무 부럽죠. 명예 아리아인 칭호를 받고, 그리고 196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모든 인종을 네 종류로 나눠요. 백인, 백인 혼혈, 그리고 아시아인, 흑인. 요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런 정책 때문에 많은 유엔 가입국들이 국교를 단절을 하죠. 그렇지만 이 유럽 국가나 이런 선진 국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 수입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사업도 같이 해야 되니까 좀 봐줬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런데 61년에 일본이 그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 일본은 그래도 좀 선진화된 산업화된 나라기 때문에 백인 칭호를 해줄게, 백인 수준으로 좀 대우를 해줄게 이러면서 남아프리카 공에서 명예 백인 취급을 해줍니다. 일본이 독일 히틀러한테 명예 아리아인 칭호를 받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명예 백인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은 정말 따라갈 수도 없는 명예 백인 칭호를 두 번이나 받은 거죠. 부럽다. 너무 부러워요. 아, 참 일본인으로 태어난 일본인들 정말 너무 정말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백인 칭호를 받으시고. 그런데 한국이 무역 대국이 되고 점점 경제가 성장하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 너네들도 명예 백인 칭호를 붙여줄게, 백인 취급을 받으면서 경제 활동을 해라, 투자도 하고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한국은 아직 백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본 정도밖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우리도 좀 생각한 거죠. 아우, 저 일본 사랑해요. 친일 방송입니다. 이 악플이 없네요. 좋아요. 저 올해 방송을 계속해서 일본의 정말 아름다운 실체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예, 전 방송에서 제가 사랑하는 일본의 넷 우익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고 제가 반일 혐일 방송인 줄 알고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방송이 중지가 됐었어요. 또 착각해가지고 또 반일 하시는 분들이 또 저 신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참 백인한테 인정받는 유일한 아시아의 국가라는 거, 훌륭한 나라입니다. 아우, 이렇게 반일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데. 일본이 참 아름다운 나라인 게요, 월드컵 때 일본이 응원단에서 청소를 참 너무 깨끗하게 하잖아요. 일본인들만 청소를 잘하는 줄 알았었나 봐요. 일본 분들이 잠시 착각을 하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청소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일본 방송에서 이 일본을 따라해서 세네갈 응원단이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는데 일본이 뭔데요? 세네갈도 경기장에서 쓰레기 치우는 것 정도는 하거든요. 이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는데 청소를 너무 잘해서 참 존경스러워요. 일본이 백인들한테 명예 백인 칭호도 받고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백인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습관을, 문화를 가진 분들이 일본 분들이죠.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